지금은 내일 컬렉션을 시청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12대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통방통한 매직툴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밧줄 모양의 아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보시죠. 자, 사용 제품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오늘은 BUB의 AI 컬러 젤 사용할 건데요. 밧줄 네일을 스크래치 기법으로 저는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이 AI 컬러 젤은 미경화 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스크래치 아트 할 때 아주 적합한 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컬러 준비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블랙 라인 젤이에요. 자, 일반 젤 폴리쉬로 하실 경우에는 조금 점성이 묽기 때문에 잘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쫀쫀한 점성이 띡한 라인 젤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망의 신통방통한 매직툴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끝부분이 네모난 플랫 젤 브러쉬 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리퍼레이션을 마친 손톱에 베이스 젤을 도포할게요. 자,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컬러 젤을 가지고 사선으로 브러쉬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자, 브러쉬에 묻은 젤들은 꼭 페이퍼 타월에서 깨끗이 제거하신 후에 다시 담그셔야 되고요. 자, 끝부분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원코트해서 이제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라를 위해서 투코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노란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노란 컬러 부분만 자, 이렇게 해서 무지갯빛 그라데이션 완성했고요. 이제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이 완료되셨으면 바로 이제 블랙 컬러 젤을 사용해서 덮어버릴 건데요. 지금 저는 AI 그 컬러 젤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미경화 젤이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젤을 갖지 않고 다른 젤로 이제 시술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탑 젤을 한번 바르고 그다음에 그 미경화 젤을 닦아낸 상태에서 블랙 젤을 도포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덮어준 후에 이제 스크래치 아트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원콧에도 얇게 발랐는데도 발색이 아주 잘 되거든요.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 가지고 계신 젤 중에 발색력이 우수하고 얇게 발리는 젤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놓은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매직툴
자, 매직툴을 이용해서 이제 스크래치 아트를 할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직툴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뾰족한 거, 얇으면서 뾰족한 부분은 얇은 선 스크래치 낼 때 유용하고요. 지금 여기 좀 통통한 거죠. 통통한 이 매직툴은 조금 넓은 느낌의 스크래치를 낼 때 좀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것들 있죠? 요런 애들은 우리가 곡선 그릴 때 조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크래치 아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툴은 먼지가 잘 안 묻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페이퍼 타월 밑에 하나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간은 뾰족한 매직툴을 사용해서 스크래치 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자선으로 스크래치가 났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스크래치를 원하시면 좀 통통한 매직툴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지금 처음에는 매직툴을 세웠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느다란 매직툴과 별로 그 간격의 차이가 없지만 갈수록 사선으로 걷기 때문에 여기 옆면 부분은 이렇게 널찍하게 스크래치가 가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매직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눕혀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선이 굵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자 매직툴은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아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선 같은 경우는 곡선을 그릴 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매직툴을 깨끗하게 닦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크래치 아트가 아주 간단하게 자,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매직툴을 이용해서 오늘 주제인 밧줄 모양의 아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느낌의 그 브러쉬 그라데이션 먼저 완성을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블랙 젤. 전체적으로 도포할게요. 자, 위에서 이렇게 바네스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컬러가 많이 매직툴에 묻혔다 하면 페이퍼 타월에서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 연결해 가시면 되세요. 자, 잘 번지지 않는 라인 젤이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오므라드니까 조금 스피드 내서 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밧줄 느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예쁜 밧줄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술하실 때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좀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매직툴 가져가서 그 부분만 다시 스크래치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패해도 큰 상관이 없으시죠. 자, 이제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큐어링이 되는 동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조금 전에 마구 스크래치를 낸 아트인데요. 지금 큐어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실패를 하시면 다시 한번 그냥 컬러 젤 쭉 도포하셔서
자, 이렇게 메꿔주신 다음에 다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이런 스크래치 아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실패하시는 경우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아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동안 큐어링이 완료가 됐네요. 이제 탁재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도 완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실버와 골드 컬러를 이용해서 바탕색을 칠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손톱 보시면 밧줄 모양과 그 다음에 시계 모양을 그려넣어서 포인트를 줬고, 나머지 손톱에는 지금 배운 것처럼 밧줄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체인 모양은 제가 또 따로 직접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세팅해도 참 예쁘죠? 자, 오늘 미래의 네일 컬렉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